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하는 결정이 내 삶에서 답이 맞는가, 또는 이 결정이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작한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내 삶에 되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네가 잉태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건 에너지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미립자다 얘기하기도 해요. 그 우리가 보통 자녀분들이 엄마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태어났을 때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할때 보통 이렇게 자식이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보통. 그러면 부모가 아무 말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모를 선택한 것이 바로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에너지 미립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이 꽃도 미립자고 저도 미립자고. 근데 이 미립자는 벽을 통과해요. 이게 이루어져서 원자가 되고 원소가 되고 해서 분자가 되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되고, 세포가 이루어진 게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근데 그첫 번째 가장 작은 게 미립자라고 해요, 물리학에서는. 그럼 미립자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비슷한 것끼리 부딪혀요. 끌려와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보면 이 미립자는 나도 모르게 끌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만나요. 내가 주식을 좋아하면 주식장에서 주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게 돼요. 서로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이게 취미와 적성에 맞아서 모이는 거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미립자라는 단자가 끌어당긴대요, 서로를. 생각도 미립자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미립자고.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부모의 엄마의 자궁에 잉태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하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단위를 꾸면서 이렇게 임신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할 때는, 이때 나도 모르게 내 미립자가, 영혼이라는 미립자 또는 양자 물리학에 비하면 빗대면 미립자라는 것이 그 부모님과 가장 비슷한 미립자에게 끌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부모를 찾아서 내 어머니의 자궁에 미립자와 영혼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것은 그대로인데, 태아인데, 그게 정신을 이루는 것은 미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자 물리학이든 옛 경전도 그런 게 있어요.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거 보면 그렇게 다 그래요. 부모가 사랑을 할때 자식이 될 사람이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래서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게 끌어당김이기 때문에 내가 저 부모한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초이스에서 내가 그 부모의 곁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잘못만, 내가 태어난 게 부모의 잘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그런 인연이 없었다면 나도 자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둘다 똑같이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잘잘못으로 태어났다, 누구 덕분에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인연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 그 힘든 부모를 본인이 초이스해서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나도 모르게 끌어당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인연법입니다.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근데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잉태되고 자식으로 자라다 보면 자꾸 부딪혀요.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배우자 만날 때는 그 대상자, 그리고 그 상대방이 좀 나와 다른 점이 있을 때 뭔가 끌리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대범하네. 나는 소심한데. 그게 끌리게 돼요. 저 사람은 또 키가 크네. 나는 키가 작은데 끌리게 돼요. 내가 얼굴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데 저 사람은 얼굴이 하얗네. 좀 끌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도 있지만 반면, 저 사람이 나랑 취미가 비슷하네. 또 끌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슷한 사람끼리 성격끼리 끌린다라고도 할수 있고 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저 사람이 나랑 다른 반대급부적인 것에 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인연이 되어서 이곳에 오신 우리 두 분도 부모, 엄마와 딸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 인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을 때는 한없이 부모라서 감사하고 딸이라서 감사한데 안 맞을 때는 한없이 원수처럼 힘든 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어릴 때 보면은 이 왼수야, 자식 보고 이 왼수야,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왼수가 있어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 보고. 왜냐, 진짜 왼수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부도, 빚, 아픔, 병?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죽으면, 그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가장 아픈 일이에요, 그게. 부모가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원수가 있다면, 만일 한명 있다면, 내 마음에 대몫을 받는 원수가 있다면,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딱 하나 있다면 뭐다? 자식이 부모 전에 먼저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거. 그러면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거든. 그래서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탁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려고 그 원수가 그 자식의 얼굴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와 이 부모, 이 관계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너무 좋고, 한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고,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부모에게는 가장 아픈 거예요. 자식도 똑같아. 자식도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식도 마음이 힘들고, 또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성장했는데 부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치매 걸리고 그러면 그 자식이 다또 마음에 빚을 또 져가지고 고통스럽게 부모를 또 모셔야 되는 게 그게 또 자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걸할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대전에 산다 칩시다. 대전에서는 여러분, 대전으로 여러분, 대전이 목표인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전으로 가려면 여러분 두 분은 경기도에 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 아래로. 자, 그러면은 대전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사람은 내려가요, 올라와요? 올라오잖아. 대전이 목적이면 서울 사는 사람은, 경기도 사는 사람은 대전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부산 사는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서쪽으로 와야 되고, 인천 사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또 가야 돼요, 대전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대전이란 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내가 대전에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인천에 있든 다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찾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직장, 좋은 행복, 인생의 실수 없는 삶의 목적이 대전이라면 엄마는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은 부산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자꾸 네 아래로 내려가야 대전으로 행복한 그곳으로 가야 돼. 대전이 행복이라면 행복으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하지만 자식은 지금 부산에 있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엄마는 자꾸 내려가라 그러는 거야. 내려가면 제주도로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식은.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게 대전이라는 행복 자체가 엄마가 바라보는 행복, 자식이 바라보는 행복이 다르다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라, 올라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것이 내 생각이란 말, 내 관점. 그래서 자식의 관점을 부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의 지금 살아오면서 2000년생이 바라본 관점의 세상과 1970년대 태어나서 살아본, 이게 지금 벌써 30년의 시간의 계기가 있잖아요.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식은 부산에 가 있고, 부산에 있고, 엄마는 서울에 있고, 행복이라는 게 대전이라면 방법이 완전 달라 있어요. 아니면 자식은 아프리카를, 미국을 행복의 기준으로 잡으면 비행기를 타고 저 뒤쪽으로 더 가야 돼.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식의 생각이 맞다, 부모의 생각이 맞다, 엄마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에 노숙인들을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나름대로 박스 주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린 지나가면 다 불쌍하고 괴롭고 술만 취해가지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래도 박스 주우면서 한 달에 하루에 5천 원이라서 벌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주변에 노숙인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노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뭐다? 시선이라는 거예요. 노숙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나눠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본 사람은 노숙자는 다 저렇게 술 취해서 있고 불쌍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자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부모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보통 부모는 지시하고 자식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간격이 넓어져요. 내 자궁에서 케어가 10달 동안 케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식이 결국은 마음의 대못을 박는, 내 삶에 이 자식만 괜찮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든지 간에 똑같은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건 문제예요. 제가 여기 계신 따님과 어머니에게 똑같은 방법을 제시해줄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머니. 따님은 저기 부산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러는데 본인들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본인들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돼, 엄마들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꼴밖에 안 돼,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저 엄마하고 딸이 오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과 자식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자식이 지금 20살, 25살이기 때문에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 자식의 결정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 그럴 때, 물을 때는 엄마가 자식에게 조언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걸 묻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언해 주면 안 돼요. 본인의 결정에도 실패해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도 본인이 받아야 돼요. 남자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도 이 남자 만나, 저 남자 만나 하면 안 돼요. 왜냐? 엄마가 그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잖아. 연애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 입었잖아.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게 20살 넘으면은 자주권이 생겨요. 권리가 생긴다. 투표 권리가 생기듯이. 그런데 자식을 중학교 아이, 초등학교 아이로 바라보는 부모들의 문제가 아이를 자주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점점 더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이걸 자주권이라 자기가 자립권 자체를 행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엄마에 대해서 묻고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여기 딸하고 엄마 와가지고 딸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다. 엄마가 자꾸 간섭한다. 나 시집가서도 지금까지 엄마한테 그릇 이걸 뭐 사면 좋으냐 이걸 묻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35이거든 그 부분 딸. 엄마는 65인가 그랬거든. 딱 지금 10년 차이 나잖아. 와가지고 그릇 하나 사도 야 그릇 그거 사면 안 돼. 야 이런 거 사야 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엄마 말 자체가 좋긴 한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릇 실수해도 돼. 뭐 그거 안 쓰면 어떡해. 어때? 근데 본인이 해보고 자꾸 실수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자식은 나도 모르게 부모한테 이게 뿌리가 엉겨 있으니까 서로의 엄마한테 자꾸 의지하는 나도 모르게 결정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정신 딱 차리고 아! 내가 이거 실수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인생 사는 거 뭐가 있겠어? 인생은 경험이야 하면서 이 경험 해보지 뭐. 그래.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 저걸 하면 꼭 실패 안 하고 내가 이제 완벽하게 뭔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이별도 해보고 딱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한 해 농사는 좀 망가뜨리기도 하고 장마가 와서 다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한 해는 정말 잘 날씨가 좋아 잘 되기도 하는 거지 인생 농사를 이 100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서 그걸 시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못 만나요.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위치와 내 마음에 따라서 다만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대전 가려면 가다가 잘못 빠져서 강원도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자꾸 북쪽으로 가면 파주로 가고 북한으로 가잖아. 그러면 서쪽으로 돌려서 가야지 대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인생은. 근데 나는 무조건 정확하게 대전을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인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엄마도 똑같아.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지금 뭐든지 들어가라. 어디 직장 들어가서 뭐라. 이거 다 집착이에요. 본인의 판단을 서고 하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집착이 이제 서로가 엉키니까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 가야 돼. 파주로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돼.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절대화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방향성을. 매 순간마다 유동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약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아니면 백수로 살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간에 내 의사 내 아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최근에 대리운전하면서 저하고 소통한 적이 있거든 그 의사분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란 직업이 참 편하고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이었지만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리운전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채환님 그러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고 명예롭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답답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사할 때는 못 느꼈는데 대리운전 딱 하면서 아 이게 답답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부도 나서 대리운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또 그 기술은 있으니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안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면은 그게 또 배움의 길이에요. 어떠한 정해진 방향이 없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절대화하면 안 돼요. 어떠한 방향을 잡지 말고, 다만 100% 맞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 10가지를 내가 100%라고 봅시다. 내가 생각해서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일을 쉽게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면허증 있는 일을 하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줘서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남들이 봤을 때 좀 훌륭한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부모한테도 좀 효도하는 직업이면 좋겠고, 배우자들이 될 사람들도 잘 좋은 직업이라고 봤으면 좋겠고, 남들 봤을 때 이 열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한 여섯 가지만 내가 맞다면 해보는 거예요. 100% 다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우리 삶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 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하다. 인연되어서 내가 그때그때 선택하고 해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렵더라도 본인이 결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나가야 돼. 단지 1개월이라든 6개월이라든 간에 또 본인이 또 선택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더라도 결국은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되고, 엄마한테 그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엄마는 나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마음과 네 입장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시대적 흐름을 내가 너희 세대가 보는 시선처럼 내가 바라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이런데, 아빠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우리 딸, 네가 한번 해봐. 오롯이 네 인생이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좀 늦어져도 괜찮아. 지금 60, 70 된 게 아니잖아. 25이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절대적인 게 없다라니까. 어떠한 위치에서도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는 것은 너무나 더없이 큰 꿈이고 감사한 일들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가겠다고 딱 마음 내야 돼. 그러려면 자신의 근기를 키워야 돼. 마음의 근기를. 자신의 근기를 키우는 일이 뭐다? 대전 가려면은 강원도도 가보고 인천도 빠져보고 가다가 청주에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실수해 보는 거예요. 아, 서른까지 내가 실수하면서 괜찮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태백이잖아. 20대 태반이 지금 직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머뭇거리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해.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을 떠나. 그리고 그건 빚이야. 다 부모한테 빚이야. 그걸 갚는다 생각을 해야 돼. 부모가 언제든지 다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딱 생각해서 이걸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진행을 해보고, 아, 또 그게 아니다 또 싶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내 돈이 또 빚을 지는 거야, 부모님한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야, 뭐든지.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든 봉이 아니에요. 다 빚이에요. 다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20살 넘어서 부모님한테 학창시절에야 대학도 등록금이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 다 그걸 빌린 거를 갚는다 생각해야 돼. 조금씩. 한 달에 50만 원이든 300만 원 벌면 엄마한테 100만 원씩 50만 원씩 집값 내고 주고 계속해서 대갚는다 생각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대전인가 아니면 충청도인가 인천인가 파주인가를 잘 봐. 그리고 그 길을 어느 길을 가든 상관없어. 고속도로 가면 빠르지.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은 큰 사고, 인명사고 생겨. 국도에서는 좀 느리지만 안전, 사고 나도 작은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안전하게 뭐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국도는 국도 나름대로 풍경을 볼 수 있고 휴게소에서 밥 맛있는 백반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는 빠르지만 휴게소에 밥 별로 맛이 없어. 그리고 사고 한번 나면 100km, 150km이기 때문에 인명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어. 국도에서 죽는 사고는 극히 드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로 가면 국도로 가는 방향대로 또 빠져서 한번 국도로도 가보고 좀 느릴 때는 고속도로도 한번 가보고
때로는 좀 쉬다가 개울가에 발도 한번 담가보고 이렇게 25선 이제 이런 마음을 내며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 외국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그러면 내가 생기지 않았던 내 마음의 근기가 점점점 커져요. 근기라는 것은 마음의 밥그릇이란 뜻이에요. 병마다 여러분들 다 처방이 달라요. 내가 고혈압인 사람이 있고 저혈압인 사람이 있고 위장장애가 오면 약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릎이 아픈 사람한테는 무릎이 아픈 약을 줘야 되고 위장이 아픈 사람한테는 위장이 아픈 약을 줘야 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제를 줘야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혈액순환제를 줘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나란 말이야, 나. 본인이 제일 잘한단 말이야. 모를 때는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지만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 그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야, 20살 넘었으면은.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동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틀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내가 연습해보자. 인생은 연습이니까. 채화님 얘기했듯이 인생에 답은 없구나.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나 살아있으니까. 실수해보지 뭐. 이 경험 얼마나 감사해. 딱 이렇게 말해야 돼. 아, 인생은 그냥 연습이구나. 해답이 없구나. 내 어떠한 상도 짓지 말아야지. 자기 상을 아상이라고 해. 아상이 자신을 제일 괴롭게 해. 내가 맞다는 생각. 그리고 법상. 내가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법상이라고 해. 아상은 자기 생각. 옛날에 법상이 있었잖아요. 천동설이 법상이었잖아요. 하늘이 돈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의 법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고 엄마도 틀릴 수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삶이 좀 자유로워져.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도 감옥소에 갈 수 있고 나도 경찰서에 갈 수 있고 나도 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이란 것을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화물차 타시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졸음운전하다가 사람을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평생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 나눔하고 봉사하면서 좋게 살아도 자기 졸음운전으로 깜빡 40년 무사고인데도 한 번 실수로 감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한탄이 됐으면 여기 와서 울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마땅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 내고 우리가 뭐 졸음운전할 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의 생명에 위대 뭐 생명의 장애를 일으키는 일도 아니고 내 인생의 생명의 지장을 주는 일도 아니니까 이 경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남들에게 해코지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직업 중에서는 거짓말하는 직업 가지면 안 되고 취하는 술 취하든가 담배 태우든가 중독성 있는 직업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살생하는 직업 가지지 말고 그거 아니면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모두 다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마음도 변하고 엄마 마음도 변하고 아버지 마음도 변해. 본인도 중학교 때 마음, 고등학교 때 마음, 대학교 때 마음 다 다르고 계속 과도 정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변해. 그게 원래 우리 인간 마음이야. 나도 자꾸 변해, 자꾸. 명상 그만할까? 나도 인도나 가서 한번 살까? 하와이 가서 살까? 제주도 와서 머물까? 이게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일주일은 제주도 있고 일주일은 또 서울 가고 왔다 갔다 해, 자꾸. 왜냐? 나도 마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 난 30년을 명상을 해도 자꾸 바뀌는데 뭐. 근데 25이고 뭐 바뀌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 내 모든 것이 항상함이 없구나.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항상함이 없고 맨날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도 또 바뀌어. 한 달 뒤에 또 바뀔 수 있고 일주일 뒤에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바뀔 것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도 채원님 말씀 듣고 나 오늘부터 명상 한번 해봐야지 해서 본인 명상 시작하잖아? 그러면 또 내일 되면 하기 싫으면 또 바뀔걸. 그러면 채원님이 오늘부터 우리 25세 된 우리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마음이 이렇게 왜 사는가 재미가 없고 이런 거는 본인이 수행할 사람인 거예요. 수행할 사람. 삶에 너무 재미있고 있잖아. 남자친구 만나는 게 재밌고 친구랑 술 마시는 게 재밌고 꾸미는 게 재밌고 나이트 가는 게 재밌고 클럽 가는 게 재밌고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해서 나중에 60대도 콜라텍 가고 70대도 한 잡아주이소 손 이런다니까. 본인 자체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야.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본인은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면 좋아해. 이런 성향이 잘 없어. 나도 비슷했단 말이야 성향이. 이런 사람은 마음을 공부하고 차분히 공부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근데 맨날 먹는 거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친구들하고 클럽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이걸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 공부를. 여기 제주도까지 왔잖아 엄마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내가 마음 공부를 해보라는 인연이구나. 채원쌤을 이렇게 찾아온 제주도까지 찾아온 이유가 내가 마음 공부를 좀 해보고 마음이 왜 우울한가? 이 우울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아, 또 그리고 또 괜찮다가 나는 계속 우울한 게 아니야. 또 괜찮을 땐 괜찮아. 스마트폰 보고 좀 재밌는 거 볼 때 괜찮아. 근데 또 가끔씩 또 우울한 데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우울해. 저녁에 자기 전에 좀 우울해. 태양이 탁 내비칠 때는 괜찮아. 하여튼 또 우둥충할 때 비 오고 할 때 우울해. 인간이 그렇거든. 왔다 갔다 하거든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왔다 갔다 해. 어떤 일은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에스트로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코티솔 이런 호르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네. 너무 심하네. 그럼 호흡 한번 해보자. 재환쌤 하라는 거 명상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약 있으니까 약 먹자.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 삶을. 그렇게 하고 지내. 근데 그렇게 자꾸 해야 돼. 하다 보면 꼭 하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명상이. 단 10분이라도 오늘부터 여기 온 이상부터는 유튜브에 쳐서 채환 1일차, 내일은 채환 2일차, 모레는 채환 3일차, 내내 모레는 채환 4일차 이렇게 쳐서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나와. 딱 15분에서 20분 길이야. 그냥 틀어놓고 그냥 앉아있어. 지금 쌤 얘기 듣듯이 앉아있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본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선생님과 같은 여기 오신 내담자와 같은 사람을 수천 명 만났어요. 심지어 여기 중학생이 자해를 6번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었던 애들도 있고 아버지 오빠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트라우마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라는 것을 해서 다 개선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마음을 딱 내서 그냥 유튜브에서 쌤 찾아올 필요도 없어. 유튜브에서 채환 1일차 딱 쳐서 앞에 휴대폰 딱 가로로 놔두고 앉아. 들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야. 들어. 명상은 어떻고 오늘 1일차 합니다. 듣고. 자, 호흡하세요. 눈 감으세요. 또 눈 감고 15분이야 1일차는. 하고 꺼. 그럼 생활해.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또 마음이 힘든가 보나 해. 내일 되면 또 채환 2일차 쳐. 또 15분 내. 지금 시간 많잖아. 또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봐. 또 명상 공부하는 거야. 내몰이 되면 채환 3일차, 4일차, 100일차까지만 해. 100일차까지만 딱. 딱 100일차까지. 근데 중간에 50일차 하다가 깜빡했어. 피곤해서 잤어. 그러면 다시 1일차로 되돌아가야 돼.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상담자는 100일만 딱 채우면 물론 두 번, 세 번 되돌아갈 수도 있어. 못해가지고. 여행가도 해야 돼. 여행가도 15분 해야 돼. 앉아놓고. 친구들 보기 부끄러우면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서도 해. 나 이거 하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걸 딱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1교시 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차원님이 그 예상 불안하고 될지 않을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를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 점점 사라져.
점점점 사라지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심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 뭘 해서? 단 하루에 15분, 20분 처환 선생님이 무료로 올려준 그 영상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이거보다. 내가 지금 뛰라 그래? 운동하라 그래? 어디 나가서 아침에 새벽 운동하라 그래? 그러지 않아요. 약을 먹으라 그래? 그러지 않잖아. 정신과 가서 또 약 먹고 상담하는 것도 일이잖아. 차라리 앉아서 15분 동안 내 방에 앉아가 문 딱 닫아놓고 15분, 20분, 100일 동안 한번 해본다. 이건 약속이니까 하고 재원쌤하고 딱 약속 지킨다 생각하고 그냥 해. 그건 부모와도 상관없고 아버지와도 상관없고 친구하고 상관없어. 내 거야, 내 거. 내 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이클 조던, 존 레논,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 방법을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오늘 하루 이걸 한다. 시간이 좀 남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하루 더 해. 일일차 한 번 더 하는 거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15분. 그걸 딱 한다라고 마음 내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해버린 거야. 그렇잖아. 근데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꾸 바뀌지. 근데 명상을 하면 그 자꾸 바뀌는 마음을 본래 한 마음으로 딱 심지가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지혜가 생겨, 지혜가. 지금은 우죽순이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감정도 저런 감정도 생기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명상을 하면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내가 결정을 해도 후회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지금 본인은 후회하는 마음도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결정하고. 응? 내가 뭔가를 해도 명상하든가 수행을 하면 그 하고 난 다음에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요. 왜냐? 그 결정을 한 나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도 본인이 후회를 안 해. 지금은 본인이 전과 있는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그걸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수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 잘했네. 내가 경험해봤네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본인이 지금 명상을 안 하고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누군가 봤을 때 잘했다고 결정해 오늘 거기들 좀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후회한다 또 후회한다. 왜냐? 본인의 심지가 없어 지금. 갈 때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본인 자체가 생각이. 심지가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걸 대나무처럼 꼿꼿해. 어? 야, 너 뭐 대학 떨어졌네? 야, 뭐 너 전과에서 너 뭐 실패했네? 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지금은 한 사람 말, 한 사람 의견에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괜찮아. 한 생각에서 이제 명상을 좀 하고 하다 보면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네. 그리고 또 내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에서 앞으로 30살까지 계속 바꿔나가야 될 거예요. 30살이 뭐야. 나도 지금 내가 아직까지 노래를 더 할까, 명상을 더 할까, NGO 단체를 더 크게 만들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50이 돼도.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다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잘 돼.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생각한 거 자유롭다 그랬잖아. 자유롭고 싶다 그랬잖아. 직업에도.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여기 둘레길로 여기 올레길 걷는 사람 많거든, 제주에서. 그러면 가다 보면 올레길 다리 물집 잡히고 무릎 아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10명 가면 한 명이 있겠지. 잘 걷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래. 그러면 가다가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무릎 아픈 사람도 있잖아. 그렇다고 올레길 도전 안 해볼 거야? 응? 한라산이 있어, 여기. 이제 25밖에 안 됐으니까 한라산 꼭대기 백록단도 한번 봐야지. 8시간 걸려, 올라가는데. 안 해봤어. 체력이 안 돼.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2시간 가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 다시 내려올 수 있어. 괜찮아.
2시간 동안에 한라산의 산들도 보고 새소리도 들었잖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목표를 산으로 오른다 생각해. 그 정상을 다 찍는 사람은 없어. 정상을 찍은 사람은 백로 땀에 다시 잘 안 가. 다 봤기 때문에 다른 산을 또 가려고 하지. 근데 안 간 사람은, 3시간 가다 내려온 사람은 아직까지 백록담을 못 봤기 때문에 또 가보려고 해. 그럼 자꾸 산에 가다 보면은 눈에 더 있겠지? 더욱더 그 자리가 편하겠잖아, 산이. 그러면 또 재미도 있어. 본인은 자꾸 정상만 찍으려고 그래, 지금 마음이. 그래, 중간까지 가도 괜찮아. 거기서 펴놓고 김밥 한 줄 먹고 내려오면 되지. 인생은 정상을 가는 게 인생이 아니야. 가는 여정에 꽃도 보고 참새 소리도 듣고 물 한 잔 마시고 김밥 먹는 게 여정이야. 괜찮아, 실수해도. 그건 실수가 아니야. 연습이야, 연습. 삶의 연습이잖아. 계단을 올라가야지 정상까지 가지. 하나하나 연습해 나가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해서 가면 나중에 골빙 들어. 다리가 몇 달 동안 아프고 다리 물 터지고 그래. 허리 터지고 그래. 디스크 터지고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꾸. 무조건 내가 하나 시작해서 정상까지 찍어야 된다. 이 생각이 본인의 지금 자꾸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어? 가도 괜찮구나. 쌤 말씀대로 해서 뭐 중간에 포기하면 어때? 나이가 지금 25인데 25년이나 나랑 차이 나는데 나는 지금 그 나이면은 한 달하고 그만두더라도 해보겠다. 얼마나 재밌어, 경험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다 경험을 한 걸로 이렇게 써놔. 예를 들어 실패하더라도 이런 실패한 두려움이 올라왔다. 오늘 이렇게 연습했는데 내가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네요 하고 글로 써놓고 그게 다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이 되고 수필집이 돼. 그러면 그 수필집에 하나의 일을 쭉 해나간 사람이 재미가 있겠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이 좋겠어. 본인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세계여행 꿈꾸잖아.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치? 버킷리스트로. 왜 하는 줄 알아? 안 해본 것에 대한 계속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인도 가면 어떤 느낌, 스웨덴 가면 어떤 느낌, 히말라야 가면 어떤 느낌. 안 해봤잖아. 근데 그 사람이 히말라야를 다 구경할 수 있어? 없지. 딱 일부분만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그걸 글에 남기는 거야. 가봤다라는 거야. 히말라야를 다 등반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못 죽어. 그거는 잠시 앞에까지 가보는 거야. 베이스캠프까지 못 올라가. 추워서 우리는 체력이 안 돼서. 그러면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본인은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연습해봐. 세계여행을 왜 하는데? 짧게 짧게라도 그것을 맛보는 건데 뭐. 인생을 세계여행한다 생각해. 직업도 세계여행한다 생각하고. 짧게 짧게 구경해. 그리고 그거를 경험치를 자꾸 기록해놔. 재밌잖아. 그럼 나중에 그만큼 더 좋은 경험치는 없어. 누구 어디가 지금 상담자한테 얘기했을 때 어떤 경험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저는 뭐 이 일도 좀 해봤고요. 6개월 하다 그만뒀고요. 아, 일은 한 1년 하다가 또 그만뒀고요. 또 힘들어서 이 일도 해봤어요. 또 저런 일도 해봤어요. 제가 직업을 바꾼 것마다 10분이 넘는 것 같아요. 참 정신없이 살았네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감동을 줘. 아, 나중에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한 길을 가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딱 해서 이걸 딱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감동을 주겠어?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니까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직까지 제 삶에는 정답은 없지만 전 또 경험해볼 겁니다. 전 살아있으니까요. 더 멋있어,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 본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 성격상, 관념상 자꾸 바뀌니까.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면에서 아, 재행무상이구나.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뜻과 고민들, 감각들은 영원하거나 다 모두 항상함이 없구나.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루살이는 오늘 저녁이 되면 죽기 때문에 내일의 아침에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내일 눈을 뜬다는 기대감이 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근데 그 안에 자꾸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내일도 고민과 걱정이 생겨. 그러면 일주일에도 또 생기고, 1년 후에 또 생겨. 근데 오늘,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 1년 뒤에도,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고민이 별로 없어.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꾸 봄만 보면서 살면 안 돼. 봄이 오려면은 여름도 있어야 되고, 가을도 있어야 되고, 겨울도 있어야 돼. 내 인생은 항상 실패하지 않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실수하지 않는 봄날만 있어야 돼. 그런 건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좀 더우면 그늘에 쉬면 되고, 가을에는 좀또 열심히 또 추수하면 되고, 겨울에 저장 잘 해놓고 좀 몸을 움츠리고 공부하면 되고, 그렇게 해야 봄날이 또 그렇게 마음을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봄만 바라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고통이 올라와요. 봄을 바라고 있는 내 마음이 이게 바로 무명이고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내 마음은 변한다. 우울할 때도 있고, 그저 그럴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고, 또 그래도 행복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은 자꾸 바뀌는구나. 참 마음이 재밌네. 이렇게 봐야 돼.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저녁 아까 라면 먹었다 그랬지? 라면 먹었으니까, 또 지금 내가 그 집에 가서 라면 먹자. 이러면, 여러분들.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래. 그래, 라면 아까 먹을 때는 맛도 괜찮았죠? 어? 그러니까 그걸 또 먹으라 그러면 질리잖아. 그러니까 라면이 맛있다. 이거는 그때 그 순간 감정이. 그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뭐 이걸 전과를 하고 이걸 하는 것도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질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움직여. 30살까지는 그렇게 한다 생각해. 걱정하지 말고. 딱 잡고 30살 돼서 최원 선생님 한번더 찾아와. 그럼 5년 뒤에. 그래. 괜찮아. 지금 60살 돼서도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부동산 할까요? 최원님 주식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 나한테. 그래, 그거는 괜찮아. 묻는 건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 그 본인은 이제 정상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실패 없는 삶. 그렇게 하지 마. 연습이야, 연습, 인생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매 순간마다 변해. 이걸 생주이멸이라고 해. 마음이란 건 태어나고 주는 머물 주자거든. 머물고 이 변할 이자거든. 변하고 또 멸해. 자꾸 태어나고 변하고 변하고. 생각이란 게 자꾸 바뀌어. 내가 이거 하고 싶다가 저거 하고 싶다가 우울하다가 또 괜찮다가 전과하고 싶다가 또 이거 하고 싶다가 유학 가고 싶다가 엄마가 밉다가 또 엄마가 좋다가 가족이 밉다가 가족이 좋다가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이 곰곰이 마음을 관찰하면 이걸 관심이라고 하는데 관한단 말이야. 심, 마음, 심자란 말이야. 관심이 하면 무상이라. 관심 무상이라. 모든 것은 관찰하고 마음을 지켜보면 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야. 지금 본인이 자꾸 일어나는 생각도 내가 이렇게 왜 생각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나지? 왜 의심이 자꾸 일어나지? 곰곰이 지켜보면 또 변해. 내일 되면 또 변하고 밥 먹을 때또 생각 안 나. 또 변해. 그러니까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다. 생각에 자꾸 치우치면은 생각이 주인이 돼버려. 본인은 지금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생각은 내가 아니야. 그 지금 본인은 생각이 뭔가 결정한다 그러지만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생각이 본인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활발하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럼 어떻게 질문을 답을 탁탁탁탁해 할 수가 없지. 응? 오늘 재밌는 우화처럼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좀 재밌는 논리처럼 얘기해 볼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게 어찌 생각이야? 그냥 그때 느낌이지, 받는 느낌. 그러면 본인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이거 이거 하면 답답할 것 같은데 느낌이 드네. 그러면 안 해도 돼. 또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심플하게 해버려. 그리고 심플하게 그만둬. 괜찮아, 경험해도.
쌤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망치면은 다음에 안 부르면 안 가면 되지. 안 그래? 뭐 어때? 내가 거기 가서 뭐 비로부터 뭐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자꾸 원하지 않는 데 가서 내가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출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그게 맞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그래서 관심무상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관찰해 보면 변한다, 항상함이 없다. 그리고 관법무아, 이거는 모든 법, 일어나는 모든 이제 사태, 일들을 그대로 여실지견, 그대로 지켜보면 실체라는 것이 없다. 이 관법무아예요.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지는 게 진짜 내 삶의 이로운가? 그런 거 없어. 흩어져. 지금 뭐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 전쟁이 터질 줄 알았나? 코로나 때문에 망한 가게들 얼마나 많아, 부도나서. 그게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변해. 경험해. 오늘 온 김에 딱 경험하고 무서워하지 마. 잘 왔어. 잘 한번 해보자. 같이. 쌤도 응원할 테니까. 따라해봐. 나는 경험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연습 삼아 경험하겠습니다. 저 내 눈 보면서 나는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트라이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느낌대로 물 흐르듯이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후회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는 연습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요즘에 오디션 이런 데 나오는 가수들이나 이런 거 스토리 없으면 잘 안 돼. 투표를 잘 안 해줘, 사람들이. 노래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업으로서 또 뭐 스토리가 있고 구두닦이에서 스토리가 있고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 우울증과 괴로움이 있다가 그걸 이겨내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힘들어서 한 사람만 투표를 해, 보통. 왜 그럴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인생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얘기 하잖아. 그치? 본인은 스토리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찰, 성찰이라고 해. 그걸 사유라고 해. 우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은 왜 재미가 없을까? 나는 재밌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럴까? 이게 다 소크라테스도 했던 생각이야. 이걸 사유라고 해, 사유. 우울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사유, 성찰이 필요해, 우리한테는. 맨날 즐겁게 이득 사는 사람은 그런 깊이가 없어요. 본인은 타고난 성향의 그런 사유가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분석학적으로서 약간 옆쪽으로 가서 자기 우울함 쪽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다. 작가들 다, 유명한 작가들, 시인들 다 사색, 사유. 당신과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오늘부터. 이 꼬리 탁 올리고. 이 꼬리 탁 올려봐, 이렇게. 그래. 세상에 내놔도 어디 하나 아까울 데가 없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딱 오늘부터 100일 명상 시작해요. 내일부터. 오늘은 그냥 가고, 오늘은 오늘 하고 내일 가든가, 그건 자유롭게 하고, 본인이 내일부터는 딱 이제 시작한다 하고, 엄마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엄마가 해줘야 자식에게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두 분이 그 약속 딱 지키고 중간에 50일 하다가 아니면 20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10만 원 내기. 그렇게 해서 10만 원 주기.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면 또 10만 원 주기. 100일 완성하는 사람, 한테 진짜 진정으로 맛있는 밥 사주기. 그렇게 하고 중간에 탁 그걸 해야 돼. 지금 돈 안 버니까 10만 원 딱 나중에 빚졌다 생각하고 본인도 실수하면.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